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4일 오후 3시 40분입니다. 조국 사태로 가장 곤란하게 된 사람들이 조국 편을 든 사람들입니다. 조국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양심가이고 가장 깨끗한 사람이고 가장 개혁적인 사람이라면서 우리가 조국이다, 정경심 사랑해요라고 외쳤던 사람, 특히 유시민 같은 사람, 이해찬 같은 사람, 이인영 같은 사람, 앞으로 무슨 말로 현 사태를 설명할지 자목궁금해집니다. 이제 우리가 조국이다 라는 플래카드를 달고 수초동에 몰렸던 사람들이 찍힌 그 동영상, 그 사진이 그분들을 아마 오랫동안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석은 새끼줄을 잡고 인수봉에 오르려다가 결국 석은 새끼줄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집단 추락입니다. 집단 추락. 집단 추락.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수초동에 많이 몰릴수록 좋다. 조국 지지 옹호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 한꺼번에 정리가 된다. 이제 한꺼번에 정리가 되는 단계에 왔으니까 이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맨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럴 때 또 이 문재인 정권의 책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법무장관에 임명했는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야 하는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검찰개혁을 하려다가 순직한 사람이 말하자면 조국이다. 조국의 뜻을 받들어서 검찰개혁하자. 그 중에 핵심이 정권 보위부 역할을 할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만드는 걸 강행하려고 할 겁니다. 국회에서 이걸 막아야 합니다. 공수처란 게 왜 필요합니까, 지금? 지금 검찰의 특수부 기능까지 줄인다고 나왔어요. 그 특수부가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지금 공수처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주로 정치권의 부패, 대기업의 부패, 부패를 집중적으로 쫓아왔던 특수부를 줄인다면은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더 할 일이 뭡니까? 공수처는 특수부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특수부를 몇 개나 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그것은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의 지도층을 감시하면서 정권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감시하고 법원도 감시하고 고위공직자를 감시하는 이런 기구를 하나 만들 때 그 공수처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을 두 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검찰과 공수처를 서로 경쟁시켜가지고 경쟁적으로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 적폐로 몰아가지고 잡아넣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정권 보위부입니다. 정권 보위부. 정권 보위부 역할을 할, 정권 보위부 역할을 할 이 공수처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반성을 한다면은 공수처 포기 선언을 오늘 해야 합니다. 공수처, 이 조국이가 밀어붙인 공수처, 이것은 또 다른 제2의 조국 파동을 부른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조국과 문재인이 공동 운명체가 될 구도인 것입니다. 오늘 사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즉각 논평을 냈는데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성원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은 자격 없는 국무위원과 그 자를 비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오만한 국정 운영이 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한 시간이었다. 그동안 가족의 수사를 방해하며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기만해온 조국의 사태는 지금도 그 때가 늦었다. 온 가족의 계획적인 범죄를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며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며 국민 분열과 혼란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은 조국은 국민 분열의 불쏘시개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국민 분열의 불쏘시개로 남게 된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극심한 갈등과 분열조차 못 본 채 하더니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과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폭락할 위기가 오고 나서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인가? 대통령은 무자격 장관을 임명하여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조국과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법치와 민주주의를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오만한 실정에 대한 책임이 국민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권 보위부 공수처 폐기해야 된다는 말은 여기 안 나왔네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필 규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의 국론 분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라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국으로 촉발된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 장관이 조금 늦었지만 예상대로 그만두게 되었다. 조국 전 민정수석 사태는 국민의 승리, 민심의 승리라고 본다. 그동안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우습게 여겼던 이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 3개월가량 조 전 수석의 논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많은 국정이 흐트러졌다. 조국 사태 이후에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다. 사실 논란 이전부터 청와대가 너무 강한 그립을 갖고 모든 것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라든지 불행한 역사가 계속되었다. 이제 이 헝클어진 국정의 모든 남백성을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손학규 씨는 조국 사태를 환영을 하지만은 금개혁, 검찰개혁, 조수사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조금 더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라. 결국 조국 장관이 물러났다. 겨우 45일간 장관 자리에 있으려고 온 나라와 국민을 이렇게 분열시켰나? 처음부터 이 문제는 조국 개인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였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임명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아예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 대통령이 그 지독한 오기와 오만이 나라를 두동강으로 분열시키고 국민과 청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요구한다. 대통령 스스로 저지른 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라.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검찰에게 요구한다. 이 문제는 장관직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적당히 덮고 허지부지해서는 안 될 일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을 지켜라. 끝까지 불법과 부정을 파헤쳐 지지를 밝히고 민주공화국의 법을 수호하라. 그리하여 정의와 광장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서 오늘날 이 사태를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강경론으로 일관하며 국민 분열을 부추긴 청와대 참모들을 경진하는 일대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 하태경 의원은 조국 사태는 공정과 정의 열망하는 국민의 승리다. 조국은 문정부의 위선과 불공정을 폭로하는 불쏘시개가 되었다. 대통령 지지율이 공두박질 치자 결국 조국 장관 사퇴했다. 불공정을 폭로하는 불쏘시개가 되었다. 이 말도 아주 재밌습니다. 조국은 휴대폰과 가족 계좌 내용 검찰에 제출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에 동참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부르짖던 검찰개혁에 동참하는 길이다. 즉 앞으로 조국이 해야 될 일과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조국 씨는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조국이 법과 원칙을 소신으로 여기는 한국의 대표적 법학자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국민의 열망이다. 라고 하면서 아직도 증명된 혐의가 없다. 그런 사람을 언론이 주변에서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배제하는 것은 인재 손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사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다음 법무장관 후보는 제대로 된 사람을 꼽아야 합니다. 또 개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권 보위부 공수처를 포기해야 됩니다. 공수처 최소한 이것은 지켜야 됩니다. 공수처가 검찰 개혁이 아닙니다. 검찰 장악을 위한 것이고 정치 경찰을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비밀 경찰. 우리가 왜 국가 보위부가 필요합니까? 북한에 하나 있으면 돼요. 정권 보위부 필요 없습니다. 검찰을 놓아두면 됩니다. 검찰 수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조국에
미련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변명으로 일관한다면은 더큰 국민혁명적, 국민저항적 폭발이 있을 것임을 예고해 드립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정권 보위부, 공수처를 포기하십시오. 감사합니다.